아래층에 있을 수도 있어요. 헉! 깜짝이야. 어, 뭐야. 오이하! 반갑습니다. 온레이드 위버예요. 이번에 해볼 공포게임은 Where? 숨겨진 단서를 따라서 어두운 의식의 비밀을 풀어보라고 합니다. 이름처럼 베일을 벗겨나라는 거죠.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스타트! 여긴 어디지? 아, 또 악몽인가? 아,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야근이 많네. 뭐야 이거, 집에 주술이 왜 이렇게 또 많아? 촛불 켜놨어. 아, 여기서 또 주술 또 해놓고도 잠잤구나 주인공. 그러네. 여기서 악마를 소환하는 의식을 했나 본데? 어? 전화가 왔대.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근처에 있어. 꺼져. 답변이 없네. 알았다. 뭔가 핸드폰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오, 신기한 스타일인데? 일단 주인공이 골고루 아주 그냥 종류별로 귀신 부르는 거, 뭐 악마 부르는 거, 뭐 좀비 부르는 거, 환생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주술을 외운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여긴 어디지? 어, 불도 켤 수 있어? 웬 세탁기 두 개가 나란히 걸려져 있네? 아, 촛불을 껐다 켤 수도 있다. 근데 무슨 촛불이 연필심 같냐? 연필심, 무슨 샤프심 나오듯이 촛불이 커졌다 켜졌다 거리네? 나가볼까? 없네. 어, 이건 뭔 글씨야 이거. X에다가 뭔가 이상한 무늬가 있어. 일단 2층으로 올라가 볼까? 저기요, 집에 나 혼자 있나요? 아까 이상한 문자를 받았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 있다고 했는데 여기 누가 아무도 안 계시나요? 어? 무슨 소리가 났어? 누가 꽁시렁거리는데? 아, 이거 잠겼구나. 여기를 열어야 되는구나. 뭔가를 해가지고. 오케이, 일단 화장실. 응? 깨끗한데? 오방진만 있고. 부엌 같은데요? 깔끔해요. 어, 식칼 하나 무섭게 있네. 냉장고도 안 열리고. 여긴 식탁 같은데. 뭐지? 어? 책을 습득했어요. 어, 창문 열린다. 우와. 근데 뭔가 바깥이 왠지 우주에 있는 듯. 이 집은 해도 없어, 별도 없고, 옆집도 없어. 이 집만 있어, 덩그러니. 어? 근데 뭔가 문양이 이렇게 있는데? TV. 오! 뭔가 또 문자가 왔어요? 너 이 장소 기억하니? 아니요. 뭔데 여기가? 어? 우와. 우와, 바닥에 뭔가 그려져. 어? 사라졌어, 그러다. 내가 어느 위치에 가니까 생겼다가 사라졌어. 다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음흠. 어? 우와! 생겼어. 어? 왜 생겼다 살았어, 생겼다 살았다 그러지? 어, 생겼어. 아, 불을 켜야 되는 거 아닌가? 오. 어, 뭔가 또 페이지를 얻었어요? 아,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찢어진 페이지를 주워야 되는구나. 그랬더면 이제 안 가봤던, 깜짝. 조용히 해. 아, 올라간 길도 있네. 그래, 여기를 안 가봤어. 어, 전화 왔다. 여기가 가장, 자기네 집에서 가장 긴 복도래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야 지금? 자기 집 잘 산다고? 아, 이 친구 보소. 이 집주인은 사라져서 나보고 집 구경해놓고 자기 집 자랑하고 있네. 기분 나빠지려고 그래? 뭔가 이거는 아기 사진 같은데? 어, 이 개발자의 그 이생가봐. 여기는? 어, 여기도 우선 각방마다 다 해놨네 이거, 주술. 뭔가 일어나진 않는데? 뭐야, 불 깜빡깜빡거려. 아, 뭔가 잠긴 문에서 이상한 소리 나네. 잠긴 문에서만 꿍시렁대요, 누군가가. 나오세요. 여기 자꾸 꿍시렁. 어, 여기 아이반이니. 토끼. 오오오오. 우와, 여기도 생겼어.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쓰니까 뭔가 JHS? 오, 나온다. 와, 신기하다, 이거. 여기도 쪽지를 얻었어요. 채플에 관련된 채플 내용. 근데 잠긴 문 이런 거는 열쇠 같은 게 없는데? 야, 아래에서 또 소리 나는데? 아래에서 나는 것 같은데? 바닥이 다시 그려졌다, 이거. 뭐지?
미 나타나면 또 사라지고 그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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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까는 그냥 지나가서 안 생겼는데 지금 한 바퀴 삥 도니까 생기네? 이 장소에 얼마나 오래 있을 거니? 아주 오래 있을 거야. 왜? 오, 이제 이렇게 이거 1층 여기까지 딱 보니까 여기 바가 딱 찍혔네? 손도장이 딱 찍혔네? 이거 다 했단 소린가? 그리고 네 번째 장이 생겼는데 에스로레이오리라고 써있네요? 천상계? 이런 뜻? 여긴 안 열리나요? 이게 아직 안 열리네? 오,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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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다. 어? 처음 보는 방? 지금 잠겨있던 방 중에 처음으로 열렸어요. Hello? Thank you. 아무도 안 계신가요? 뭔가요? 여긴 또 여기? 촛불이 있네, 책상에? 어, 아, 일로 나가는 길이구나. 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어, 여기가 서재 같은 개념인가 본데. 촛불? 오. 이거 뭔가 순서가 있나 본데? 1번? 어? 여기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다? 뭔가 촛불을 다 켜야지 되지 않을까? 아 이거 순서가 있네. 일단 요거 하나 켜지고요. 뭔가 틀린데 이게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이게 순서인가 보다.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암호가 여기 써 있었던 것 같은데 문에? 그죠? 이게 지금 1인 거야. 1.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나자마자 이게 보였어. 이거 X자 2층에. 그렇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여기 오, 여기 오라고 써있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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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뭐야? 왜 주먹대로 문이 또 닫히고 그러시나? 아 여기 불이 들어. 아 여기 불 하나씩 켜는 거구나. 어쩐지 아까부터 하나는 켜져 있길래 뭔가 했네. 지금 두 개인데 요거 세 개 불을 키워서 여기서 뭔가를 딱 소환하는가 본데 지금 딱 극악이죠? 어? 이거는? 어? 뭔가 하나 먹었어? 어? 뭔가 먹었어. 이 파편들이 당신의 아이가 있는 곳으로 사라진대. What? 뭔가 내가 답변을 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 아 여기 리버스 하나 더 추가됐어. 리버스 그러면 걸어댕기면서 아까 그 이름같이 생겼던 그 네모 상자를 주우란 얘기? 여기 있나? 아 여기도 하나 E. 오케이 현재 두 개 먹었는데 아래층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래층에 있을 수도 있어? 헉! 깜짝이야. 어 뭐야. 어? 사라졌어. R 세 개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될 것 같아. 깜짝이야. 저기 옷은 좀 입고 댕기세요. 예? 아 요즘 까무잡잡한 게 또 트렌드긴 하지만 여기서 또 누군가 쫑알쫑알거리는데? 아, 기란내 하고 계시네. 아, 뭔가 아이랑 연관이 있나 보다. 아이고. 아이고. 예? 맞아요. 아이랑 연관이 있는 거. 그거 아까 그 시커매했던 여자가 아이의 엄마였던 거죠. 아이를 잃어서 구천을 떠돌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문이 왜 그냥 닫혀? 왜? 예? 어? 여기는 그냥 닫아버리네? 어? 아 여기 세 개를 줘버리네 아이템을? 아 내가 지금까지 죽은 게 일로 다 왔어요 지금? 뭔 소리야? 저기 상자 저기 네모 상자 A 아무래도 이 네모 상자에 적혀있는 이름이 이 아이의 이름이지 않을까? 이 아이가 죽었고 엄마도 죽은 것 같은데 엄마가 지금 구천을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슬픔에 그런 내용 같은데. 그럼 내가 현재 네 개를 먹은 건데 여기 네 개 써있겠지? 그러네? 알이네 알이? 상호작용이 아니라는 거 보니까 아직 이름을 더 찾아야 되나 봐. 요 식탁이 없는 것 같고 부엌. 아 여기 있네 냉장고에.
오케이. 하나 더 먹었어요. 한번 올라가 보자고. 좋아요. 됐네. 아, 아리가 아니고 말이네, 말이. 이것도 뭐 이렇게 밟고 지나가주거나 비비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아, 블라인드, 블라인드. 어? 오. 사라져, 사라져, 사라져. 뭐야? 35124. 순서, 뭐, 아까 그 순서 같은데, 이게? 35124? 이게 약간 내려가 보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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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자꾸 이상한 소리는. 아, TV 소리구나. 컨트롤하니까 꺼져. 어? 뭐지? 어? 뭐지? 여기 스탠드 같은데, 저기 같은데, 저기, 여기, 여긴데? 여긴데, 여긴데? 여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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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와. 오, 세 개 들어왔죠. 이제 2개 남았네. 문서 습득. 이건 끝났고, 이건 35124. 얘가 아직 안 끝났어. 얘도 빳. 이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어. 어쨌든 이거 지는 2개 남았고. 굉장히 독특한 게임인데? 뭔가 문자가 왔네. 너가 움직인 걸 볼 수 있어. 나는 너의 숨소리가 들려. 변태냐? 변태냐? 굉장한 콩글리시, 변태니야. 왜 나의 숨소리를 왜 듣고 그래, 엿듣고 그래. 지금 이걸 못 푸는 사람들이 많아서 외국에서도 질문이 많은가 봐요. 여기서, 여기, 욕실에서 무릎을 꿇으래, 여기서. 이걸 어떻게 알아? 안 알려주면. 여기를 한번 무릎을 꿇으래. 어, 무릎 꿇었어. 어? 뭐야? 어? 한번 꿇어볼까? 우와, 우와, 우와. 뭔가 밝아졌는데, 바깥에? 느낌인가? 뭔가 추가된 것도 없고요. 아, 이거 빠! 도장 찍었다.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2장 꾹. 어, 3장 꾹. 좋았어. 성공. 뭐야? 오, 뭐야, 이거? 왜 갑자기 노이즈가 쳐져? TV인데, 여기? 아, 안 들어가지는데? 난 너를 기다리고 있어, 에컬레이테. 끝자락에서, 길 끝에서. 저긴가 본데? 여기서 날 기다리고 있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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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뀌었어. 뭐지? 어? 어디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나와, 나와, 임마. 장난치지 말고. 일단, 아까 그 노이즈가 걸렸던 그 방을 이 순서대로 움직여야 된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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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렵다, 꽤. 게임이. 쉬운 줄 알았는데. 자, 시작해 주시죠. 됐어. 됐어. 나가면, 바뀌죠? 여기서, 여기서, 순서가. 여기 1번이었고, 2번이, 2번이, 2번이 여긴데? 어, 여기야, 여기. 2번 여기. 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2번 들어왔어. 3번. 3번 이거 십자가의 물결. 여기 아니고. 십자가의 물결. 여기 뭐니? 이렇게 넓니? 십자가,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니까 또 바뀌죠? 그러니까 3번, 4번에 이거, 이거, 이거 눈사람, 이거 악마같이 생긴 눈사람. 여기지, 여기지. 그래, 여기로 들어가서, 요렇게. 들어가니까, 어, 또 이렇게 지지거리고. 그 다음에 5번, 이거 X표. X표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어딘, 여기 X, X, 됐다. 됐다, 됐다, 열렸다. 굿! 하! 19만? Very easy? 이것은 개 아주, 아주 길었어. 나의 집의 복도야. 또 자랑질이네, 이게. 뒤질래? 이상한 소리만 내고 있고, 이상한 주술이나 하고 있고. 여기다가 지금, 어, 가둬놓고 말이야. 그러면 돼, 안 돼? 우와. 어? 어? 여기 처음 보는 방이다. 아, 이제 마지막 장인가봐. 뭔가, 아, 이거 아기들이 좋아하는 소리가 내는 그거구나. 라디오 같은 거. 여기가 아기 침대인데, 딱 봐도. 책이고요. 아이들은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창문 다 닫아놔야 돼.
그 다음에 요 세 개, 요 다섯 개 문자를 위치마다 써줘야 된대. 대박이네. 이거 뭔 이런 게임이 다 있어? 완전 시뮬레이션인데 이거? 주방 여기인가? 여기? 여기? 여기다가 리버스를 쓰는 거지. 리버스 아닌데? 아 여긴가 보다. 여기 요 오별진 옆에다가 여기다 리버스. 어 써졌어 리버스. 침실로 가서 이노센스를 쓰는 거지. 오. 왜 그래? 여기다 이노센스 한번 써봅시다. 이노센스 이쪽 면이 아닌가 본데. 아까도 이 오방진 비슷한데. 아니 좀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있어봐. 여기다가 앱솔루션. 여기다 앱솔루션. 오 됐다. 오호 오 써졌어요. 그 다음에 지하실로 가서 천상우 떠라. 자 쓰기 좋은 벽이 이건가? 이 정도? 이노센스 짠! 오! 굿. 이제 하나 남았죠? 이제 이거 남았어요. 이거 에스테로리얼. 아 왜 문을 자꾸 다 닫아붙어 자동으로. 여기 화장실에다가 에스테로리얼. 아 아 진짜 어? 오 깜짝이야. 어 난 여기서 소리 나는 줄 알고 여기 쳐다봤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네. 어우 얘 막 말도 안 쓰고 이젠 말 안 쓰고 그냥 보내 이제 문자를. 서리얼 됐다 이 소리가 써졌어요? 볼 수 없어. 네가 어디 있는지 나는 볼 수 없어. 도와줘 엄마. 문이 왜 안 열리지? 어? 넌 덫에 걸렸대. 자기는 나를 풀어줄 힘이 있대요. 너의 소원을 나에게 속삭이래. 나의 소원은 속닥속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오픈 더 도어. 문 좀 열어줘. 어? 뭐야? 빼? 어? 열린 거야 설마? 안 열렸는데? 아 열어줘 플리즈. 한 번만 열어주세요 플리즈. 아 나가고 싶어요 엄마. 열렸다. 오 열렸어. 아이씨 좀 이상한 속삭이 좀 이상한 소리 좀 내지마. 뭐 자꾸 쫑알쫑알 거려. 나와 네 집 구경 다 했어 이제. 어? 이봐 여기 물. 어 이거 아기 그건데? 유아용 그 라디오? 어? 여기 다섯 개 불도 다 들어왔어요. 그니까 아기 방으로 가야 되나봐. 여기가 아까 아기 방이었는데 여기. 어 진짜 아기 있다. 오 아가 뭐야? 와, 아기야 머리가 왜 이렇게 커? 얼굴이?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하네? 응? 울지마 아기인지 어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른인지 아기인지 모르겠는데. 어 울지마. 마지막 봤어요? 어 아이가 얼굴이 어른같이 생긴 것도 이상했는데 마지막에 괴물로 변했어 순간. 아, 정말 베일에 쌓였는데 이거 정말? 게임 이름처럼 진짜 베일인데 이거? 뭔가 좀 신박하긴 했어요. 근데 엄마가 아이가 됐나봐. 분명히 아기가 얼굴이 엄마 얼굴이었거든요. 어른 얼굴. 아, 주인공이 다 이렇게 부적 붙이듯이 주술을 다 막았지만 아이의 그 피부 노화는 막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베일이었습니다. 블레이드 위바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위바.